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해 낮은 통화가치를 추구하던 중앙은행들이 수입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앞다퉈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역환율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치솟는 물가 상승 속에 미국 달러 강세가 외환시장의 오랜 불문율을 깨뜨릴까요?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무섭긴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보통 통상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수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드디어 역환율 전쟁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이제 물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기존에 이제 해외에 있었던 달러 자산이 미국 내로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환율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지난주만 해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를 넘어설 만큼 이제 그런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국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260원대, 뭐 오늘 같은 경우 1270원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270원대 중반대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한 이제 달러세가 아마 향후에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환율의 이제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빅스텝을 뭐 이제 5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아마 6월, 7월에도 빅스텝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는 1.5% 이상 아마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달러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제 국채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달러의 수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의 강한 이제 그 수요세 때문에 지금 뭐 원화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이제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엔화 같은 경우가 가장 약세가 심한데요. 연초 대비 13% 이상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세고요. 네. 뭐 안전자산인 이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지금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내 환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환율에 비해서 좀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국내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신흥시장의 이제 금융과 불안이 좀 더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최근에 좀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국내에 있는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는데 1%포인트 올린 12.75%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금리를 4.4%로 0.4%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를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일 경우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 상환에 대한 위기가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IMF가 올해 이제 저소득 국가의 60%가 이제 부채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그런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다시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더 쏠릴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악순환에 좀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계시군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외국인의 증시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그 강달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마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 그러니까 환율 입장에서 보면 1200대는 아마 거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고착화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타 환율에 대한 약세가 뭐 계속 되는 상황에서 국내 원화만 또 이게 강세로 이제 전환된다든가 하게 되면 수출에 또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뭐 수입 물가를 올릴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국내 물가를 또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불안한 심리가 아마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한미 간의 이제 통화 수합 관련돼서 뭐 체결돼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향후 그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에도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런 이제 그 판매 가격과 원자재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식료품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뭐 꾸준한 관심세를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농심이나 롯데제과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국제 그 유엔 그 식량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 이제 육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 올라가는 다음에는 육류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육류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선진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육계 관련주들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사료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연일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소법과 역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심도 있는 분석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